자비하신 하나님, 주호서 박과 최준희 장로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접자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위로부터의 새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며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직은 봉사하는 직책인 즉 이들을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인 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해 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망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조수와 박과 최준희 집사가 새로운 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장립회 증정이 있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성되이 여기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도록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2월 26일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이영만, 봉사 목사 박성량. 네. 최준희 장로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도록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이영만, 동사 목사 박상혁 드립니다.